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영적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예, 한번더 예, 우리 사회성으로 위해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laughs> 지난 주일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기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집어 등처럼 복음은 단순히 죽이는 미끼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윈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인생 최고의 질문을 던진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매우 심플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d 2 years old, 2 years old, 2 y e 어, 어찌 보면 너무도 쉽고 심플한 이 유일성의 복음을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로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신학으로 이 유일성의 복음을 완전히 시석시키고 난도지랑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피겨 스케이트와 특히 발레를 보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이 회전하는 턴 기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십 바퀴를 어지럽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수십 바퀴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돌수 있을까? 자, 발레리나가 무대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한 곳을 딱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할때 본인이 정한 그 기점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턴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타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표점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늘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세계만 볼수 있는 육안, 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영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육안에서 조금씩 영안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영적 시선을 집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자세 옷감 장사였던 루디와 그리고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갈등했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 탄탄히 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왔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가 하면 정 반대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도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릴릭스하게 좀 죄도 지으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러한 반율법주의가 서로 좀 대조적으로 부딪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느냐? 당연히 두개다 틀린 틀린 거죠. 틀린 사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종교 수준으로 나락시키는, 전락시키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올바른 영적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현장 가운데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로 영적 시선을 바꾸는 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말하고, 그 구원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말하고, 또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애써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 잡은 것과 잡힌 것 어떠한 영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나로부터 출발하는 종교는 나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나의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 열심과 특심으로 뭔가 내가 잡아야 됩니다.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잡아야 하는 거라면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복음은 내가 잡힌 것입니다. 내 의지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담에색 체험 이전에 핏박자 사울이 잡았던 거? 그가 잡은 것은 무엇이었냐?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랑할 것이 무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빵빵한 이 뼈대 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말로 베냐미 집하였고 바리새파 청년 대표였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거기서 흠없이 율법도 배우고. 거기서 당대의 최고의 히브리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을 갖고 무돈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붙잡았던 배경을 자랑으로 자랑함에 살았던 바울이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추어서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고 모든 가치관 바라보는 시선까지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잡음받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것과 비교해 보니 폐설물과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잡음받은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잡힘받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문벌, 물질, 명예, 특권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뀌었다는 표현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그들은 시선이 바뀐 자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되기 전 그가 갖고 있었던 육신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고 잘못된 열심을 가진 유대주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열렸습니다 그토록 미련하고 부끄러웠던 십자가를 자랑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큰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네 자신이 얼마나 행악자고 핍박자인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임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글자의 한자가 여러분 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우러르다 앙자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러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소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소를 아는 지식과 그리소를 믿는 믿음, 이 영적인 밸런스를 잘 맞추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다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예수가 그리소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합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지만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겁니다. 무슬림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무슬림들이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냐?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알라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때 감동받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하나 보더라도 그 감동에 눈물 며칠 갑니다. 자신을 던져서 정말 타인을 살린 이런 살신 성인의 이야기 하나 딱 들어도요, 여러분 엄청난 감동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찾아온 중대한 근본 문제. 눈물 몇 방울과 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사람 만나고 인맥 형성하려고 취미 생활로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근본 문제에 그렇게 여유 있는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지 해결되는 가장 인생 일대에 가장 시급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뭐죠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해도 제가 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피조물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좋았더라.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 원숭이가 진화된 유물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피조물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알려주고 적절한 거리 조절을 알려주는 그 기억장치가 바로 선악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자 사건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던 그눈 시선이 이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야말로 이 생계 문제 이 삼정세트에 완전히 잡혀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빌어다가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와 많은 크리스천들이 멸시와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고 우리를 핍박한다.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들은 우리를 감옥의 칸수처럼,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처럼 우리를 추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고 그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니 실망했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간수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불신자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 팀이 감옥 아니었지만, 재수의 신분이었지만 겪고 재수가 아니었죠. 그 현장에서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들를 세웠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문이 열렸고 모든 막혔던 묶인 것들이 풀리고 모두 감옥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간수와 부자 청년 모두 여러분 질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바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접근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불교계의 한액을 거었던 영적 거장, 우리는 성철 스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질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수식에 8년간 사용했습니다. 누더기 옷 35년을 입었고요. 사친의 거처에 10년간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차단하고 고행하고 수행했거든요. 정, 이 정, 장자 프화눕지 않고 앉은 상태에서 8년간 잠을 잤습니다. 행위로 되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1등급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예 타지 못하죠. 구원선 아예 타지도 못합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유언: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나는 무한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뭔가 할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늪에 빠진 자가 더 허우적될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더 깊은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더 깊은 죄악의 구로통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의는 누더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사의 64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과 수행과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문과 또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구원은 너무도 심플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받고 초창기에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믿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뿌리를 내릴수록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는 새롭게 재해석 되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가 개인화 되어지는 만큼 너의 현장에서 너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암아 너의 현장이 모두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냥 주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불신자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과 전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아니면 우리는 종교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절대 복음으로 다시 한번 각인 뿌리 체질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원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보통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처음 들었어요. 고백을 하는데 어느 세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지난주 수료하신 어, 기존에 다락방 안 하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은혜 은혜를 넘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식당 줄에 딱서 있는 세 가족 세 분을 딱 만났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익힌 첫 정의고 첫 얼굴이 저다 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영수가 아무것 같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성도님. 예수는 1분이요 제가 이거 몸만 딱 대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아멘. 다음 주에도 배영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오는 이 성취감과 만족 감사는요, 여러분. 그분이 뭐 그렇게 절절히 그리스도가 다가오고, 뭐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뭐 그렇게 절절히 깨닫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 그런데요. 일단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를 만나면 그걸 고백해야 되는 줄 알고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제가 막너 해, 막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예스는 이것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올리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 말씀이 들렸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화 되는 만큼. 어 근데 나는 지금 계속 예수 믿은지 순연 되는데도 우리 집안 바뀌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개신나 되어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반디산에 우리 약속하신 거거든요. 어 제가 잠시 조카 이야기를 하면 어 가은이라고 은혜를 더 한다라는 정말 좋은 뜻도 지어졌었고 태명도 언약이었고 우리 예원의 초등 랩넌트였는데 어느 순간 중고로 가면서 신앙의 줄을 놓치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제가 노처녀에 제가 감히 탯줄을 잘라준 렘너트거든요. 아마 탯줄은 남편분들이 많이 잘라주실 거예요. 애 네슬란 애견 엄마들도 자기 자기 탯줄은 못 자르셨을 거예요. 저 그런 여자예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laughs> 왜 잘랐냐? 원래 형부가 들어와서 잘라야 돼요. 근데 형부가 이제 첫째 조카 았을 너무 이 스트레스 받았어. 막 와이프가 그 분만의 고통을 본거 보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어, 우리 자매들이 좀 도와주자. 갈바보에서진 사람이 들어가서 수중분만을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수중분만, 그 당시에 한참 통증을 좀 줄인다고 해서 수중분만이 유행이었어요. 20년 여 전에. 그래서 들어가서 진통을, 진통 겪다가 언니가 키가 170이 넘거든요. 이렇게 길게 진통하다 애기 날때때면 이제 짧은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길어. 이게 안 돼. 자세가 안 나와. 결국 수중 진통만 겪고 밖에서 이제 애를 낳다는 스포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반팔 반바지를 준비해 와서 이제 가이발보를 했어요. 제가 졌어요. 어 주여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저보고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뭐균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 남편들만 들어가는 샤워실에 제가 샤워를 하면서 아니 우리 언니가 애를 낳는데 왜 내가 샤워를 해야지?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반팔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부력으로 몸이 뜨니까 이게 산모 눌러주는 역할이거든요. 바로 뒤에 속꼭지가 있어요. 어, 너무 나는 더운 거죠, 솔직히. 근데 저희 언니는 입술이 파래지면서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이러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 물을 더 틀어. 그런데 땀이 뻘뻘나. 그러면 더 차갑게. 더 차갑게 이러면 이제 찬물이 막 옆에서 쏟아져. 그러다가 어찌 됐건 이렇게 다가뭐 수증 진통 겪다가 나와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자라다, 자라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근데 사실 그러고 한 2시간 진통 겪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됐다, 다 됐다! 제가 이럴 때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힘은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 조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언니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신도 잃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보면서, 아, 힘줘! 할때막 힘주는 것도, 체력이 돼야지 산모들이 그것도 힘을 주는 거구나. 자꾸 세상 말로 까불어져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계속 저는 막뺨 때리면서, 다 됐다, 다 됐다, 정신 차려라, 다 됐다! 막 이랬거든요. 하여튼 간호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조카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니 이제 뒤처리하고 이제 깨어날 때까지 저는 거기 또 그네 분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네에 구멍 뚫려 있어요. 이제 그거 타면서 언제 우리 언니가 깨려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예. 그랬더니 이 언양이가 이 신앙 방황을 했을 때참심난한 거예요.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또 본인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오는 친구니. 그래서 사실은 해외서 공부를 하니까 들어와도 한 번도 못 만나고 간 적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달가운 이모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개, 계속 수도 없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그한 사람, 자 개인화된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안에 정확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아니면 분명한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를 복음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더커 보이는 문제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영적 시선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시선을 집중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52조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을 익숙한 스토리로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줄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찰견 훈련하는 걸 보면 사조 훈련 후에 이 훈련견들 졸업식이 있다고 해요. 보통 사조 후에 졸업식을 하는데 이 졸업생 개 앞에 맛있는 고기 하나 딱 던져놔요. 그러면 그 고기를 쳐다보고 달려들면 땡 졸업 못 해요. 그런데 고기가 있는데도 못 가고 조련사 쳐다보고 있으면 띵동띵동예 졸업 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선의 차이가. 똥 개냐 명견이냐, <laughs> 예, 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시선의 차이. 자,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요. 누구나 할렐루야 할수 있어요. 집에서는 웃국 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홀리하잖아요. 예, 성경도 있어요, 읽고 막포롬도 해요. 막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처절하고 우리의 시선,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너무도 많이 빼앗길 것들이 많죠. 사탄이 뭐 말도 안 건드려 뭐 살짝만 건드려도 환경 보여 뭐 살짝만 터치해도 와 문제 엄청 커 보여요 잘난 사람 보이면서 비교식 열등과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문제 앞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고기 그 고기 덩어리 바라보다가 죄송하지만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돈깨를 맡았던 가론 유다 그 돈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은삼십량에 팔아버리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시선 싸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이 바다에 잘 걸었습니다 순간 바람이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요 바다 딱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에 금세 물에 빠지고 맙니다 싱글 포커스가 이제는 더블 포커스가 돼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새가족 세거,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더러운, 이런 얘기들 하세요.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천사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천사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저 이번 주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천사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사람 관계 때문에. 또 나중에 뭐 지내다 보니까 뭐 실족하고 넘어져서 또 장결자로 빠지고 그러면서 단순히 교회를 떠날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천사 아닙니다 저는 그나마 예수 믿고 체질이 검정색에서요 지금 짙은 회색에서 조금씩 이제 열분의 색으로 조금씩 가고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는 절대 흰색 아니거든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할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서론적인 겁니다. 이번 주 저는 교육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가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주차자, 주차요원이 불친절해. 에이, 초청 이거 보고 나 집에 갈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택시 타고라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내 병을 고치는 명의와 그 약을 만났다면 그 약을 전해주는 간호사가 불친절하더라도 기분은 나빠. 그러나 그 약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줄수 있다면 악착스럽게 갈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교회가 맞고 내 인생에 정확한 답을 주는 그 복음이 맞다면 나머지는 다 서론적인 것이 않겠습니까? 진짜를본 사람은 나머지는 다 서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 싸움이 승패를 저한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0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호 자, 골리앗스를 이긴 다윗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시선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냥 골리앗스의그 거대한 스케일에 눌려버린 거야. 근데 다윗은 망군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나오는 시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운전자들이 사고가 날려고 하면요. 날려고 하면 이상하게 안 보였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내가 유턴하려고 그 신호만 유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안 보인 거죠. 이건 우리가 맹시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시현상. 내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 이 맹시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신화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맹시현상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건 1 8장에 바리세인들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들 와 이와 같지 않은 것들 감사하나이다 그들을 경멸합니다 자기 들보 보지 못했어요 영적 맹시에 빠진 겁니다 더큰 영적 맹시에 그토록 메시아 대망상을 갖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보고 싶은 거, 내가 응답받고 싶은 거그 협소한 나의 사상과 생각 속에 갇히지 마시고 영적 맹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부차피 반된 인생이 되서 여러분의 관심의 무게, 영적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방향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영적 시선을 고정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서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기 위한 전제일 뿐이라는 거죠. 즉, 앞에 있는 것이 너무도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라이 원어 자체가 여러분 현재 분사용이거든요. 그한 그러니까 번만 잊어버리고 또 기억해가 아닙니다. 계속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의 과거의 발목을 딱 붙잡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 아팠던 것, 상처, 트라우마, 그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파고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도전할 때 언약적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그는 핍박자였고 횡악자, 폭행자였죠. 이런 영적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엄청났죠. 기독교 사의 길이 남을 그야말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선교의 업적을 남겼고 또 그야말로 서구 문명의 이 물꼬를 바꾼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이 화려한 업적에 좀 도취될 수 있고 좀만좀 좀 안주할 수도 있겠죠 야 이만하면 됐다 내가 정말 아플 없이 정신없이 내가 달려왔기 때문에 좀 이젠 템포를 늦추면서 조금 쉬엄쉬엄 가는 것도 누가 봐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거를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이제는 그 앞을 보고 달려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보음 안에서 다 내려놨어. 과거는 다 발판이야. 뒤에 거다 내려놨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꾸 뒤를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앞에 있는 거 무엇이죠?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보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죠. 헬라어로 우리가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좀 합쳐져 있어요. 지키는 사람 플러스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표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합쳐 볼까요? 눈을 곧 망을 보는 사람, 바로 지키는 사람이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목표, 이것이 바로 표된 것입니다. 항해와 우리가 표류, 이 차이점을 얘기할 때 항해는 목적지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를 우리는 항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는 표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목표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이 목표가 여러분 피니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니시 아시죠? 종말과 같은 뜻입니다. 목표와 종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라야, 진짜 가장 가치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 현재를 넘어, 정말 미래까지 복음 전파라는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두고 영적 시선을 고정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의 유일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요 토끼 두 마리 쫓아갈 수 없습니다. 싱글 포커스를 대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신화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만히, 가만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보통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가 걸림돌 되지 마. 제발 잔머리 좀 굴리지 마. 제발 인본주의즘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영화관 어둡죠? 여러분이 어두워야 됩니다. 우리 몰입과 집중 때문이라도 영화관은 어두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빨리 눈치채셔야죠. 야, 내가 빨리 그리스도께 몰입하고 집중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주신 거구나.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시선을 고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고정하고 싶죠? 그런데 자꾸 흔들려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의 비밀에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점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뿌였던 영적 시야가 그 초점이 맑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기 모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때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볼수 있는 눈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달려가노라 천천히 걸어가도 바울은 아무래도 바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달려가노라 이 디오코 헬라오로 이 달려가노라는 뜻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조깅하듯이 그냥 시험 시험 이렇게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쫓아올 때 완전히 이 생사를 걸고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것을 바로 이 달려간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생사를 걸고 뛰는 거죠. 자두 번째로 달려가노라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달렸어. 그런데 오늘도 달릴 거야라는 지속성이 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라는 세 번째 뜻.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달려간다라는 원어가 이렇게 멋있는 뜻이었어?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 예원교 회 역시 이제 본당, 헌당 이후에 이제는 2, 3, 7 나라 오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안주해도 될 법한데, 달려갑니다. 왜? 지금까지는 열방을 향해서 대로를 수축하는, 그야말로 서론을, 서론을, 이었다면 이제는 그 본론을 준비하는, 그 본론을 위해서 어떻까지 서론을 깔아왔던 거거든요. 신화생활는 절대 쉼표도, 맞춤표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께서 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요. 우리,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 붙잡히반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달려가실 수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거 구원받은 여러분의 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제는 진짜 본론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맡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맡겨진 그 미션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너희들이 그것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선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면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절대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하여 공급받는 그런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하라.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한번 구하고 마라.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자랑의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속에 그냥 구원받고 끝날 거면 신앙생활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산의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있고 불르심에 합당한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 바로 위를 바라보는 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의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선, 바로 위를 바라보는, 바로 상승의 방향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은요, 이젠 땅으로는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야말로 수평적 확장과 이제는 그 보좌를 바라보는 수직적 상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하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분명한 237 선교 언약을 붙잡고 만민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망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교육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있거든요. 아이에게 기대하고 기대하고 격려해주는 만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피고말리온 효과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격려하고 고백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망대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대상, 또 그러한 목표를 갖지 못하면 사실 인생은 사실 재미없습니다. 허무주의가 될수 있거나 사실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만날 때 여러분들은 힘을 얻고 정말 그 인생의 말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간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 시선이고 망대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영적 세계를 만들 것이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영적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고정시켜서 24,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그림을 그리시고 또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3일 1조를 통해서 사운동의 주역으로 멋지게 당당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